아니, 떡볶이를 좀 댁에서도 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 물론 레시피 요즘 많긴 하지만. 그 혹시 두 분 다 혹시 어머님께서 떡볶이 옛날에 만들어주신 적 있나요? 있죠. 아마 저희 어머님들은 만들어주신 떡볶이 맛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다 고추장을 퍼가지고 네. 떡볶이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설탕 넣고. 그렇죠. 예. 네, 떡볶이는 원래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어? 네, 고추장이 들어가면 너무 텁텁해져가지고 맛을 다 버립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고추장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떡에서도 전분이 막 나오고 고추장도 어떻게 보면 전분이 막 나오는데 두 개가 섞여버리면 떡볶이 맛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거든요. 답답한 맛이 나거든요. 아, 약간 좀 텁텁한? 네, 텁텁하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뭐 고춧가루 두 가지 정도 섞으셔가지고 고춧가루로만 고춧가루로만? 네네, 가루로만 양념을 만드시면 훨씬 깔끔한 맛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보통 라면 끓일 때도 그 뭐 끓는 좀 높인다 그래가지고 스프 붙어놓고 라면 나중에 넣잖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떡볶이도 만들 때 떡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떡이 약간 좀 빵빵해졌을 때 그 네. 만들어놓은 양념을 넣으면 온도차가 좀 식으면서 떡이 쪼슬려 싹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좀 더 떡에 양념이 배인다라는 느낌 있죠? 아. 네, 그런 것들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훨씬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색깔도 차이가 있고 맛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야. 대표님께서 뭐 이제 전국에 있는 뭐 떡볶이집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네. 추천하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떡볶이집은 뭐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아, 네. 이거는 그냥 내가 뽑은 최고, 내 네네. 입맛에는 이 떡볶이가 최고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그 대학로에 있는 떡볶이 아, 집이고요. 그 댄스팀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어, 맞아요. 아, 오, 아시는 분이시죠? 아, 맛있어요. 아, 그거랑 부산에 가면 오징어 튀김이랑 주는 그 다리로 만든 집이 있어요. 아, 네. 맛있겠다. 벌써 오징어 튀김 듣는 순간. 오징어 튀김이 이만해가지고 아오. 가위로 떡톡 썰어서 먹으면요. 아. 저는 제가 혼자 가는 떡볶이 집이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압구정동에 무슨 떡볶이라고. 어, 친해요. 저희 회원분. 아, 그래요? 네. 아.